우수한 기술력과 탄탄한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부터 자동차까지 생활 필수품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 있는데요. 원스톱 부품 제조 전문 기업 탐런 토탈 솔루션 생산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부품을 조립합니다. 완성된 부품은 TV 하단에 탑재됩니다. 리모컨에서 송출한 신호를 TV로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은 사출 사업으로 시작해 2010년대부터 전자장비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 먹거리로 POLED를 점찍고 내구성 강화에 필수인 스티프너와 밴드 PSA, 알루미늄 플레이트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탐런의 스티프너는 직접 회로를 보하는 역할로 아이폰 15에 탑재됐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벤츠와 BMW, 현대 기아차 등에도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공급합니다. 자동차의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전장 대시보드에 주로 장착되었던 백라이트가 대시보드 상단 및 아니면 HUD, 그리고 뒷좌석의 모니터, 심지어는 조수석에도 특화된 디스플레이 성능을 요구하는 품질을 요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학 패턴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기술 개발을 선도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POLED에서 나오는 열을 분산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현재 일부 초고가 차량에만 쓰이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DS 사업 매출이 BS 사업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탐런은 오는 2027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탐런은 이를 위해 태블릿 PC와 노트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POLED 관련해서 탐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력은 원단 합지, 그리고 타발, 그리고 조립하는 어셈블리까지의 전체 공정을 원스톱 체계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IT, 오토, 그리고 모바일 분야에서 각각의 제품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여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제조원가를 제안할 수 있고, 탐런은 이 같은 추세를 몰아 올해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 소부장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